할렐루야. 몇 장인가요? 194장. 194장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와.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예. 새로 배우는 곡이네요, 오늘. 아,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아.
드리도록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민혁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3일 예배를 드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받아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산제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부족한 것뿐이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없나이다. 주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아버지 기도 드리며 급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항상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믿음과 소망을 항상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로 항상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이며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밖걸음 제쳐가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주님이여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 돌릴 일만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방방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이 나라 다시는 유종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자유국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다 말은 찬송. 아멘.
5장 경계 찬양. 아멘.
찬양에 나오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제 특수함을 올려드립니다. 자, 김진 목사님 솔로로 건강 빼주겠습니다. 좀 마시고 먹어봐. 김 목사님 나 울청 같아서 이거 물도 없네. 참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저기 내 가방에 들었어요. 내 그 가방 가지고 있어요. 가방 들었어요. 아까 가져갔구나.
Since I've been practicing a lot of times for not only English but also like playing the piano or several other instruments for glorifying Go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하여서 수종을 드니까 I mean God gave us a lot of kind of persons for delivering what a wonderful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줄 많은 원근 각지에서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So this is what a wonderful word of God, Romans chapter 8, verse 18 through 25. 오늘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이 엄청난 말씀은 we have been practiced, I mean almost memorized about especially 18 out of chapter 8 of Romans.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우리 민목사님 한번 읽어주 보세요. 8장 18절.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I mean,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와, 글자 그대로요. 나는 생각하기를 오늘날의 모든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of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concealed, revealed in us.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는 그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앞으로 영광은. I mean, these days we are very suffered from the COVID-19 or some other kind of Afghanistan event or a lot of disaster, an earthquake, Haiti, or the even flooding in the China. 우리가 코로나19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사건이라든가 또 저기 들어있는 중국의 홍수라든가 하이티의 지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지만 I consider that our present offering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with that revealed in us.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영어로 한번 적어봐야 되겠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라서 무엇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나 하니까 our present suffering 오늘날의 고통은 our present suffering 오늘날의 이 고통은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와, 이 문장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 와. So, our present suffering, 오늘날의 고난은, 오늘날의 고난은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뭐뭐와 비교할 수 없다. 뭐냐면은 영광.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들에게 나타날, 우리들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 와.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들에게 나타날 glory that will 미래에 be revealed in us. 우리들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비교될 수 없다. 뭐가? Our present suffering. 와, 이게 진짜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겠어. 영어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The people who are subscribing in English tongues, I mean,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와,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뭐가? 우리들의 오늘날의 고통. 그래서 why we are waiting for the coming. 야, 이것은 25절하고 바로 연결돼. 25절 한번 띄어가 볼까요? 민옥진 목사님 25절 한번 띄어가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가 보고 있으면 뭐 소망할지 뭐 있을지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But we are waiting for the coming Jesus at the second time. 주님의 재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데 because we cannot see at all.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망하고 기다려. I mean, what if you could see the second coming of Jesus on earth?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 주로 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소망하고 기다릴 필요 없죠. Just is coming.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We hope
waiting for Jesus coming second.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we are waiting for Jesus is coming as second. 주님 재림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몸을 갖고 있는 할렐루야. So that's why 담임 목사님 is always considering how our members of congregation, members of subscribers on S007S, C007C and A007A, people who are subscribing our channel of YouTube are very kind of a memorable in this hope we were saved. 우리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린다. 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Our present suffering. Our present sufferings. 오늘날의 고난은. Our present suffering. 오늘날의 고난. 이거 하나는, 아니, 영어로 외워라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외워라면은 영어로 자꾸 읽다 보면 한국말 저절로 외워지면. Our present suffering. 오늘날의 고난은.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뭐가 뭘까 비교할 수가 없다다.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들에게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다. I consider that. 나는 생각하기를 that our present sufferings. 오늘날의 고난은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들에게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That's why we just arrived into the verse 24 and 25. 그래서 24절과 25절, 민목사님 한번 더 읽어보세요. 24, 25.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Yeah, we wait for it impatiently. 와. 오늘 I received the letter from the 교육부로서 오늘 하나의 그 통보를 받았어요. 신덕식은 오늘부로 학사학위 수여를 한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토록 열심히 했던 한글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 교사 자격증을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와, 졸업장도 받고 학위도 하나 받고 아주 끈질기게 공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름 내내 내 고생 알죠? 예, 여름 내내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계속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자격증을 받고 대학 졸업장도 하나 더 받았어. 할렐루야. This is for waiting patiently. 아주 끈질기게 기다리니까 이것도 대학 졸업장. 남들은 대학 하나 졸업하기도 바쁜데 또 하나 대학이 더 늘었어. 오늘 여기 날라왔어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날라왔어요. 당신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졸업장을 오늘 학위 대학 졸업장 한 장을 더 받으라고 오늘 네, 축하할 일이. 그럼 오늘 정호사님 축하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인빌리브한테 그토록 이야기했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So that's why I'm gonna speaking in bilingual. 이중언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그래서. Oh, Heavenly Father, you ask us,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아직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waiting for it patiently, 우리가 그걸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I mean, we are waiting for Lord Jesus Christ as a second coming on earth.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텐데, 이것을 우리가 끈질기게 기다리면, 우리가 살아서, 할렐루야. 살아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So we waited for it patiently.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18절이에요.
8장 18절. 요거는 8장 25절. 아,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냐면은, 아, but, if, 만약 우리가 hope, 우리가 희망한다면, for what we do not yet have.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 아직도 가지지 않는 것,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 소망을 가진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We wait for, we wait for it patiently. 인내함으로써, patiently.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렸다. 와,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린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는, 즉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우리가 아직도 손에 갖고 있지 않는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we wait for it patiently.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서 기다려. I mean, Jesus is coming on the way as a second.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아직도 손에 안 잡았어. 아직도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면 we wait for it patiently. 우리는 그것을 끈질기게, 담임 목사는 아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와. 그래서 우리가 장기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다리고, 담임 목사는 수요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수요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마당 있는 데로 가면은 이제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할 텐데, 그럼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 할렐루야. 와. 이제 하나님 얼마 가지 않아서 마당 있는 교회도 주실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gotten only Son,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now here in the local Gangnam-daero Church, and the people who are subscribing S007S, C007C, A007A, and now here and all the way down until Jesus coming on the second tim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거기 있는 우리 모든 강남대로 식구들과 특별히 지금 눈이 부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